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좌는 색감, 그리고 양감. 뭐, 양감이라기보다는 뭐, 공기원금법 혹시 아시나요? 공기원금법.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물체의 이제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색감의 차이를. 자, 우선은, 모첼님은 즐겨 쓰시는 색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이 왔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즐겨 쓰는 색깔은 주로 회색에 가까운 색깔들인데, 자, 이런 색깔과, 이런 색? 이런 색? 네, 뭐, 주로 이런 색깔을 즐겨 써요. 이런 색깔이 효과를 주면 훨씬 더 은은하고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씁니다. 자, 일단 따뜻할 때의 명암 색깔이랑, 뭐, 차가울 때의 명암 색깔. 자, 이것들은 이제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상자부터 그릴게요. 대충 상자가 있다 치면은, 자, 어머,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있다 치면은, 자, 메인 컬러는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이 색깔. 네. 우선은 차가울 때는 약간 이 파란색 쪽으로, 이 이름을 보면 이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한색, 한색에 그냥 차가운 색,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난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분위기가 될때 약간 이 색깔을 섞어줍니다. 차가운 색깔이죠. 섞어서 흐리게 둘로 한번 이렇게 흐려줘요. 그런 다음에 중간 색깔을 딱 집어서, 네, 이걸 명암 색깔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적당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색깔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긴 제일 어두워야 되는 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차가운 파란색을 한번 더 섞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마지막 어두운 명암이 되겠네요. 네. 이게 차가운 곳에 있을 때의, 그러니까 약간 창백한 느낌의 명암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오버레이로 따뜻한 빛을 그려주면은 차가운데 따뜻한 빛을 받는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이 설명은 제 효과 넣기 강좌 있거든요. 유튜브에.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효과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해버리면 따뜻한 곳에 이렇게 넣는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따뜻한 느낌. 자, 이번에는 따뜻한 느낌이니까 반대로 파란색을 한번 부어볼게요. 파란색을 부어서 어떻게 하면 따뜻한 명암이 나오냐. 그럼 약간 이쪽으로 가서 이 색깔과 섞어줘야겠죠. 좀 빨간 색깔과 섞어줘서, 네. 이 약간 보라색 같은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아까 전에는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명암을 섞어가지고 명암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가서 명암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한번 더, 네, 여기서 채도 좀 있는 색깔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본질의 색은 이 파란색인데 명암이 이제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레이로 또 노란 색깔 같은 색깔을 부어주면은 따뜻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따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원금법.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명암 색깔 배치, 그리고 그림 분위기에 따른 색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으면은 이번에 공기 원금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이런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에 만약에, 뭐, 산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 산이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해서 더 밝은 색깔을 섞어주고, 네, 전형적인 낮의 분위기가 나왔는데, 네, 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김없이, 그림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 중간색을 뽑겠습니다. 자, 이런 산이 있고요. 자, 이게 네, 산입니다. 산이라 치면은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산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앞에 있는 산은
채두가 좀 쨍하고 이렇게 쪽에 난색에 가까운 색을 쓰게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물체들은 명도는 올라가고 채도가 낮아지면서 파란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갈수록 연하게. 하지만 파란색이 꼭 섞여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명암이 있고 하면은 네, 흐린색인데 자,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섞어볼게요. 한번 섞으면 딱 중간색이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런 색, 이제 이런 색으로 좀 더 네, 이제 이런 게 약간 뒤에 있는 물체들 네, 더 뒤에 있는 물체는 더 하얗게 네, 그 실제로 산 같은 사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란빛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 공기가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네, 아무튼 흐려지면서 파란색을 약간 띄게 됩니다. 네, 멀리서 보면 진짜 산 같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제 그림에서 진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앞에는 난색이 있습니다. 뒤에는 한색이죠. 봐봐요. 여기는 약간 이쪽으로 가 있죠. 린이 약간 보라색으로 가 있어요. 파란색에 근접하게. 가까이 있는 건 빨간색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에 멀리서 봤을 때 이곳은 뒤로 빠지고 이쪽이 과장되어 보여서 이쪽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 있는 이 머리카락을 볼게요. 뒤에 가 있는 이 머리카락 색깔은 네, 역시 연해지면서 좀 더 파란색으로 갔습니다. 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그림 보이시죠? 자, 가까이 있는 거는 빨간색에 가까운 네, 이런 난색입니다. 채도가 전체적으로 높고요. 자, 저기 멀리 있는 거는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색이죠. 네, 소실되니까요. 아까 예시 들어준 산이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쪽은 명도로 이렇게 명도를 높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약간 차가운 느낌에다가 따뜻한 햇빛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네, 제가 그럼 여기까지 색감과 네, 공기 원근법 거기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안녕.